저 있는 곳에는 아카시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벌을 좀 볼 생각입니다. 예, 네. 벌을 아예 분봉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2매나 3매 쪼개놓고요. 가운데 방 보이시죠? 그리고서 무안군 한쪽은 무안군으로 편성을 해서 아카시 굴을 또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분봉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왕을 뒤쪽으로 보낼 거예요. 2m 50 떨어진 뒤쪽으로 보낼 거고요. 네, 그래서 동판 하나, 충판 하나, 꿀장 하나 해가지고 뒤쪽으로 보낼 거고, 나머지 무안군은 꿀을 받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쪽은 무안군을 만들어서 아카시 꿀을 받고요. 그리고 왕대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해주든가, 그 다음에 변성왕대를 달게 하든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왕이 있는 통은 본통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통에 옮겨 가지고 뒤쪽 2.5m 있는 그 뒤쪽에 갖다 놓을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오늘 계속하고 있어요. 일 마치니까 8시 40분 되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분봉 겸 퇴밀하기 위한 작업을 일단 마칩니다. 내일이나 모레 들어와서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9통 사른 거 가지고 지금 16통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가을까지 40-50통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간 조명 있는 데가 섬으로 가는 바로 다리 앞이고요. 그 섬에 또 양봉이 여러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전부 개구리 소리예요. 개구리 연못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한 일은 오랜만에 꿀벌을 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